오늘 짱 주력 종목 함께 체크하시죠.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광명전기 좀 보고 있고요.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서 현대건설,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건설, 그다음에 초록빛 미디어 보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이 정책 수혜감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이 가운데 오늘 설명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지금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점 자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, 어쨌든 돈이 어디서 가장 몰려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좀 광명전기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, 개폐기, 그다음에 원자력 전기 설비를 하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한수원에 좀 납품을 하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편입이 돼서 움직임이 나타나주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탈원전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떠오르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올 때 아직까지 조금 덜 오른 종목으로서 현재 가격에서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꾸준하게 좀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의 안정성을 토대로 정책주의 좀 수혜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가격적 부담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저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대량 거래가 동반되었고 거기서 좀 기술적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좀 접근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초록빛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흐름인데요. TV 드라마 제작 콘텐츠 제작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. 액면가를 변형시켜서 주식병합 결정을 했습니다. 500원에서 5,000원으로 주식병합을 함으로써 가격이 오름으로써 좀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거래량이 좀 붙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 중국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. 한국 드라마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 3편을 편성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이제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 방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면서 올해 드라마 제작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 두 편을 좀 중편하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른 바닥권 매수세가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